언제 역까지 왔어? 캠핑장 가는 길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휴게소를 잠깐 들렀어요. 휴게소에서 좀 배 좀 채우고 가려고요.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. 오늘은 캡슐 머신이랑 원두 내려 마시는 머신 둘 다 챙겨와가지고 원두 이거 작년에 미국 캠핑 여행 갔을 때 산 건데 트레이더 조스라는 미국에만 있는 마트에서 산 거예요. 거기 가면은 이 원두는 꼭 한번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 샀는데 집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특별히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챙겨왔습니다. 이거 엄청 귀엽죠? 다이소에서 산 소스 접시인데 커피 스푼으로도 딱이에요. 아이스 커피 먹고 싶어가지고 얼음도 챙겨왔어요. 거의 슬러시인데?
이거 제가 원두 무난하다 그랬잖아요. 정정할게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아 진짜 이거 사 먹는 거보다 맛있다. 같이 경치 감상해요. 너무 좋아요. 캠핑이면 이제 확실히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모기향이랑 전기체랑 스프레이까지 다 챙겨왔어요. 진짜 모기 너무 많아. 쥐잡기만 했는데 지금 10마리 넘게 잡은 것 같아. 이게 빛이 있으니까 아무리 잡아도 끝이 없어. 차를 문을 열어두면은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, 그렇다고 차 문을 닫으면 또 잘 때 너무 더울 것 같고. 제가 가지고 있는 모기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여기 미니에 맞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설치를 해줄게요. 벌레랑 동침할 것 같아. 이게 저번에 레이 차바키트 샀을 때 사은품으로 받았던 건데 어쨌거나 레이에 맞으면 미니에도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. 한번 얘 설치해 볼게요.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건가? 이러면 모기가 이제 안 들어올 것 같아요.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. 모기향은 코빗 근처에 둘게요. 저한테 오는 모기는 다 이걸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코빗도 맛있는 거 주려고 강아지 햇밥? 강아지 햇반 같은 거 사왔어요. 요즘은 진짜 반려견 식품도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귀여워.
초코비 씨 저보다 밥을 많이 먹는데 이게 초코맷이 너무 귀여워요. 오.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코비? 밥 먹자. 일로, 일로 들어서. 앉아. 그렇지. 기다려. 먹어. 맛있어? 오늘은 오코노미야끼를 해먹으려고 합니다. 밀키트가 있길래 사왔어요. 400ml니까 절반 정도로 맞추면 되나? 이번에 미니 무쇠그리들도 하나 샀어요. 딱 손바닥 사이즈만 해가지고 제가 캠핑할 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저 살면서 오코노미야키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타코야키랑 맛이 비슷해요. 타코야키 부침개 버전 느낌? 여기가 화성에 있는 더구 낚시터라는 곳인데 되게 뷰도 너무 좋고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아요. 원래는 저 혼자였는데 저녁이 되니까 한 두 팀 정도 더 오셨어요. 추워. 아, 오코노미야키 몇 개 더 먹고 싶긴 한데 밥이 너무 쌀쌀해. 하나를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먹을게요. 이동하시겠습니까? 홍진호님 타일을 움직여주십시오. 아까 제가 저 말고 두 팀 정도 더 여기 노지에 계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저녁 먹고 두 팀 다 지금 가셨어요. 그래서 여기 노지에 저 혼자 있는데 한 팀이라도 있었으면은 트렁크 문 열고 모기장 설치해서 자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노지다 보니까 그렇게 혼자 자면은 위험할 것 같아서 트렁크 문도 닫고 지금 전부 다 차 문을 잠근 상태입니다. 오늘은 차 문을 다 닫고 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불 깔고 자려고 하는데 미니 지금 평탄화 키트를 밑에 깔았거든요. 미니가 항상 이열이 경사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확실히 평탄화 키트를 밑에 까니까 앉아있을 땐 너무 편해요. 잘 때도 과연 편할지
오늘 자보고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호빗, 일어나봐. 옳지. 이거 벗고. 아니 가지마. 아이. 뭐해? 이불 너가 다 가져가면 어떡해. 너 언제 이불 쓸 거야? 나는 나도 이불 덮어야 돼. 뭐 이런 애가 다 있어. 이거 빼. 같이 좀 덮자. 잠깐 나와봐. 아이씨. 뭐해? 아, 같이 덮고. 뭐해?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줘. 아, 왜 이래? 진짜. 아, 진짜 진상이야. 너무 잘 잤어. 어제 제가 평탄화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만든 차박 키트 위에 발포매트 작은 거 하나 올리고 러그를 하나 깔았어요. 그래서 평소 생활할 때는 러그에서 지내고 잘 때 폭신한 이불 같은 걸 이제 하나 이렇게 네 개 깔고 잤는데 너무 꿀잠 잤어요. 오늘은 연어 스테이크 덮밥을 해먹으려고 합니다. 꼬들하게 잘 익었어요. 진짜 이거 밤밥이랑 고추 연료 하나면 밥 뚝딱입니다. 이 밥이 진짜 웬만한 전기밥솥 밥보다 맛있어요. 미소된장국 즉석식품 같은 건데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길래 사왔어요.
연어가 너무 커가지고 밥만 넣었어요.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 너무 먹고 싶어서 해봤는데 처음 해봐가지고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. 일단 연어는 합격. 소스 잘 만들었다. 소스 너무 맛있는데? 이건 엄청 많이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아침으로 딱이다. 두부 엄청 귀여워. 엄청 조그매요. 건조식품 치고 되게 부드럽다. 이거 간편해 보여서 산 건데 맛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코빗도 고기 덮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코빗이 간식만 골라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섞을게요. 먹어. 천천히 먹어.